아마 숙제를 하다 보면 뭐 이제 전에 숙제를 다 교과서랑 시너지가 어느 정도 풀린 사람들은 혼란이 없겠지만 갑자기 숙제가 너무 많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최근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지금 공부 세계가 다 다른 문제일 테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웬만하면 이쪽 걸 먼저 풀라고. 본인이 또 맞는 유형의 문제집이 있어요. 선생님 보기엔 대부분이 우리가 맞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중상, 상중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는 딱 눈에 보이게 중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가 연습하기엔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수 있는 걸 최대치로 하되, 최대치라고 얘기했어요. 웬만하면 다 보고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풀다 보면 우리 맵포 그려져 있잖아요. 있는 문제 여기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 복습을 원하는 거야, 난 지금은. 유형적인 건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를 해야죠. 내신 대비 갔는데 처음 보는 유형이 있어. 당연히 볼수 있겠지만, 남들은 다 하는데 난 몰라. 그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남들은 다 푸는데 난못 푸게 되는 거니까.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이제 1학년이 1학기가 지나고 지금 2학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눈치를 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교과서 빠른 거는 63번부터 볼까요? 63번 맞죠? 자, 거기 뭐가 나와 있냐면 대칭 선집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A 동그라미 B를 여기 보니까 A교 B의 여에다가 합에다가 A역 교 B 형태로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이걸 정의할 때 기역 A 동그라미 A 얘가 이거냐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우리 다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선생님이 그 위에 문제도 아마 이거 이제 아까 다 했네라고 하고 안한 건데 이게 뭐예요? 이거죠. 어려우면 이렇게 바꾸라 했죠, 선생님이. A차 B, 이게 더 쉬워요. B차 1 바꾸세요. 이렇게 A차 B, B차 1 바꿔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A에서 A를 빼고. A에서 A를 빼고 합이죠. 그럼 이 원리가 없죠? 뭐예요? 공이죠. 맞나요? 선생님이 분명히 근데 이거 몇 개는 외우고 있는 게 편할 거야 라고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니은 볼까요? 네, 그 방법 선택한다고 했죠. B에서 A를 빼고 A에서 B를 뺀 거니까 당연히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당연히 된다라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A여 동그라미 B여가 A 동그라미 B가 된대요, 이렇게. 그럼 해보자고. 내가 아는 거니까 내가 모르는 걸로. 동그라미 B야. 그러면 A여 차 B여 합에다가 B여 차 A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이렇게 되죠. A여 교 B. 그치? 차면 뒤에 거 여니까. 이제 이 정도면 괜찮죠? 여기 B역 교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앞에 게 B차 A고 뒤에 게 A차 B니까 맞죠. 자, 리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런 연산들이 돼야 돼. 이 연산이 돼야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풀수 있습니다. 자, 리을 볼까요? 여기다가 이걸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할 거예요. 해볼까?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벤다이어그램으로 할게요. 아마 이것 때문에 대부분 질문을 했을 텐데. 연산을 해도 되는데, 연산을 하면 되게 복잡해요. 맨 처음 A 동그라미 B가 뭐냐면
여기죠. 이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C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C를 빼세요. 어디에 남냐면 여기가 남아요. 여기가 남아요. 그 다음에 C에서 하얀색 부분을 빼세요. 어디에 남냐면 여기가 남아요. 지울까요? 이제 흰색? 자, A, B, C 각각 갖고 있는 거에다가 공통적인 부분이 나오죠. 그럼 얘를 해도 똑같이 나오겠죠.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형식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풀어도 이해가, 선생님 푼 것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72번으로 갈까요? 저번에도 풀었던 것은 어렵죠. 계속 이런 문제가 좀 까다로울 거예요.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래요. 그죠? 근데 B라는 애는 조건제시법이죠. 2분의 X 플러스 A인데 A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원소가 5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해서 A가 정해있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B랑 C랑 D랑 E랑 F가 있어봅시다. 그럼 B는요? 여기는 원소 하나 여기다 더 집어넣으면 돼요. 2분의 B 플러스 A 2분의 C 플러스 A 2분의 D 플러스 A 2분의 E 플러스 A 2분의 F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은요? 조건들을 보시죠. 자,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28이다. 그럼 이거죠.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28이에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뭐예요? 각각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을 절대 못 구해요. 이 각각들을. 아시겠죠? 자, 나 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A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49래요. 근데 A합 B를 할 건데 얘가 원래 C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 다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원소의 합이 49래요. 근데 다에서 뭐라고 했냐면 겹치는 애가 10이랑 13이래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으세요. 그래서 여기 10이랑 13을 넣어요. 괜찮을까요? 넣어요. 그러면 보세요. 봐봐요. 여기 어딘가에도 10이랑 13 있고 여기 어딘가에도 10이랑 13 있다는 얘기죠. 그걸 찾을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못 찾지. 찾을 수 없어. 그게 냅둬. 괜찮아요? 근데 그래놓고서 이제 나를 계산해보자고요. 자, A합 B의 원소의 합이에요. 어?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더하고 여기 있는 거 더하고 여기 있는 거 더하자. 그럼 A에 있는 거 다 더해, 일단. 이렇게.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를 하고 그 다음에 B에 있는 거 다 더해요. 이렇게 예. 2분의 B 플러스 A 2분의 C 플러스 A 밑으로 쓸게요. 2분의 B 플러스 A 2분의 E 플러스 A 2분의 F 플러스 A 형태가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도 10이랑 13이 들어있고 여기도 10이랑 13이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합을 할 건데 12, 13이 여기랑 여기 들어갔으니까 걔를 빼자고요. 걔가 49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 여기 두 번 들어간 걸 한 번 재해주자는 얘기예요. 그럼 무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랑, 자, 여기 2분의 B, 2분의 C, 2분의 D, 2분의 E, 2분의 F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3에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를 하고 거기다가
뭐야? 2분의 2가 몇 개 있어? 다섯 개 하고 빼기 23을 했더니 얘가 49래. 근데 얘가 얼마예요? 28이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방법을 계속 쓰셔야 돼요. 그럼 치는 애들은 가도한 다음에 한 번 더 빼준다. ABCDEF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됐어요? 뭔 얘기지? 자, 그래서 다음 문제는 81번을 볼까? 81번. 네, 저번에도 물어봤던 건데 어렵죠? 선생님, 헷갈려요. 81번. 자, 어느 학급의 30명을 대상으로 전체의 인원수가 30명이라는 얘기죠. 근데 A, B, 공사학과 A를 신청을 받았는데 A,B를 신청한 학생 수, A를 신청한 학생 수, B를 신청한 학생 수의 합이, 자, A를 신청한 학생 수, B를 신청한 학생 수의 합이 36명이래요. 그럴 때 모두 신청한 사람의 최대값이 M, 최소값이 소문자입니다 라고 있대. 그럼 쟤네들 더하면 얼마냐? 라고 물었어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여긴 구하고 싶죠? 여기 어떡하면 돼요? 그쵸? 꽉꽉 채운다 그랬죠? 이걸로 꽉 채운다. 여긴 6명이겠네요. 기억이 나세요? 선생님이 여기를 전체에다가 이쪽에 A 꽉 채우고 이렇게 B 꽉 채웠다. 꽉 채우는 부분이 제일 작게끔 저 그림. 근데 문제는 교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둘이 각각의 값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가 어렵죠. 자, 보세요. 자, N의 A 교 B는 N의 A 또는 N B보단 작죠. 작거나 맞죠? 두 개 중에 하나. 맞아요? 근데 얘가 이거보단 작거나 맞죠? 둘 다. 그렇잖아요. 합이 더 클 테니까. 근데 자, 결론만 쓸게요. 그럼 N의 A 교 B는 당연히 N의 A 합 B랑 작거나 맞죠. 근데 얘가 뭐냐면, 얘가 우리가 알기로 얘가 N의 N의 B, N의 A, N의 B를 더한 다음에 N의 A 교 B를 뺀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맞아요? 합을 구할 때 저렇게 구하니까. 그럼 얘랑 의식만 보고 얘를 넘겨요. 그럼 두 배의 N의 A 교 B가 되고, 여기는 얘만 남으니까 이거 얼마라고요? 36이네. 그래서 A 교 B의 최대 값은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될까요? 자, 그 다음에 124번의 2번으로 갑시다. 집합 A가 1, 2, 3, 4, 5하고 6하고 7까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X가 A의 부분 집합이고, X의 원소는 2개 이상이고요. 근데 X의 최대인 원소와 최소의 원소의 합이 최대인 원소와 최소인 원소의 합이 이거래요. 이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럴 때 예를 들어 x가 1하고 2하고 3이면 이거는 1 더하고 3이 되는 거예요. 4. 여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이렇게. 그럴 때 지분이 누구인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네. 케바케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1번 x가 1이랑 7을 가져요. 그러면 제일 큰 게 7이고 제일 작은 게 1이니까 가운데 다 넣어도 되죠. 그럼 몇 개예요? 2에 7 빼기 2개죠. 맞아요? 제일 작은 것과 제일 큰 게 들어가 있으니까 1하고 7을 포함하는 분합의 개수를 세면 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32. 두 번째. 그 SX가, 그러니까 여기는 SX가 1 더하기 7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는 SX가 만약에 2 더하기 6이면, 이건 이런 얘기죠. 1하고 7이 안 들어가. 그 다음에 2하고 6이 들어가. 그래야 제일 작은 원소가 2고 제일 큰 원소가 6이죠. 여기가 없어야 이렇게 계산, 지금 내가 이렇게 계산한 걸 먼저 한 거고 이렇게 계산하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돼요? 이해했어요? 그럼 뭐야 여기? 자, 2에 7개에서 2개는 안 들어가고 2개는 포함됐어. 이렇게. 그럼 왜? 8개죠. 세 번째. 이게 3 더하기 9예요. 괜찮아요? 그럼 무슨 얘기라고? 1, 2, 6, 7이 X에 안 들어가고 3하고 5가 X에 들어간다. 괜찮아? 그럼 뭐야? 2에 7 빼서 4개 빼고 2개 뺐죠. 2개 끝? 지냐 했더니 네 번째 얘가 얘도 있죠. 이게 되나? 안 되나? 잠깐만 문제를 확인해보고. 제일 큰 원소, 제일 작은 원소. 아, 원소가 두 개 이상이네요. 여기. 얘는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건 X가 이거거든요. 안 들어가요. 여기까지. 됐나? 문제를 잘 읽어야겠네. 126번 볼까요?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A 별 B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이렇게 되겠대요. A 교 B 합 A 합 B의 여해. 이게 뭐였죠? 저번 시간에 했을 때 선생님이 기억해두라고 했었던 그냥 이런 게 있어. 대신 성질은 안 해도 돼. 그냥 풀면서 하자 라고 얘기했었던 뭐예요? 대칭차 집합이에요, 집합. 이거예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여기랑 이거 바깥부분 이렇게. 솔직히 대칭차 집합도 안 해오는데 이걸 니네가 보고 외우러 간 니네가 외우겠냐고. 당연히 안 되겠지. 이것만 내가 기억을 하죠. 아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건 기억을 하셔야죠. 아니 그림상으로 그려도 상관없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 성질 중에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입니다. 해보죠. 해볼게요. 보세요. 1번 A 별 전체. 걔가 전체냐? 나 물었어요. 해보게 계산을. 자 어떻게 해요? 쓰세요. A 조 전체. 그 다음에 합의 A 합 전체. 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앞에 건 뭐가 나와요? A가 나와요. 뒤에 건요? 전체의 여니까 공이 나옵니다. 그럼 A가 나오죠. 맞아요? 틀렸네.
2번. 연산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외우지는 말고 연산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시면 돼요. 이거 못하는 연산이 아니거든요. 자, A 별 B, B 별 A. 얘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맞죠? 답이 벌써 1번이야, 그러면? 3번. A 별 0. 얘가 A 열에요. 이렇게. 해보자고요. 이렇게 밑으로 가서. 그러면 A 교 0 합 A 합 0에 0. 그럼 앞에는 0 합 A 0. 네, A 0가 맞죠? 연산을 하면 된다니까요. 외울 거면 차라리 대칭 차집합의 성질을 외우세요. 이거 너네 아니,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돼. 근데 선생님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렇게 막 빈번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차라리 대칭 차집합이 더 잘 나오니까. 자, 4번. 뭐 외운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A 별 B 하고 뭐야? A 여 별 B 여 이렇게 되죠. 돼요? 해보자. 봅시다. 어떻게 해요? 자, 얘를 내가 알면 얘를 바꾸세요. 아까처럼. 자, A 여 별 B 여 해볼까요? 하란 대로. 자, 어떻게 해요? 앞에 거 뒤에 거 합 앞에 거 뒤에 거 봐. 얘가 뭐야? 얘가 등호르반에 의해서 이게 이거야. 맞지? 그 다음에 합하고 얘가 등호르반 들어가면 이게 이거지. 자리가 바뀌었을 뿐 똑같죠. 괜찮아요? 이 정도 연산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탁이야. 이 정도 연산은 하셔야 돼요. 자, 5번. 뭐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A 별 A 0가 0이냐고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앞에 거, 뒤에 거, 합,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에 이거. 그럼 앞에는 0이에요. 합이네요. 근데 뒤에 게 전체예요. 네, 0이 맞죠? 맞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저 연산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연산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36번 볼까요?
그림 3번.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무슨 얘기야? 아, 이 얘기예요. 둘 중 하나, 적어도 하나 더 가야 되고, 여기서도 적어도 하나 더 가야 돼요. 괜찮아요? 이해하셨나요? 하나하나 이상은 다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렇잖아. 그래야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할래요? 구해요. 하나씩 해주세요. 내가 여기 1이 들어갔어. 6이 들어갈까, 7이 들어갈까, 8이 들어갈까, 6, 7이 들어갈까, 7, 8이 들어갈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전체에서 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뺄까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일단 요게 전체, 요게 전체. 일단 x는 a합 b의 부분집합이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뭐예요? 2에 합비니까 8개인가요? 8개. 이게 전체. 거기서 뺄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적어도 하나 여기 들어간대요. 그럼 여기서 한번 가져가면 되죠. 즉 B의 부분집합 애들 중에서 빼자고요. 이 부분집합들 중에 B의 부분집합을 빼자고요. 괜찮아요? 괄호 쓸게. B의 부분집합 몇 개? 6개. 그 다음 여기서 적어도 하나니까 A의 부분집합을 전부 빼버려요. 다시 이게 A합 B야. 여기의 부분집합 중에 A가 갖고 있는 부분집합을 빼고 B가 갖고 있는 부분집합을 빼버리면 하나하나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뺄 거예요. 근데 3, 4, 5가 들어간 부분집합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해했어요? 선생님 여기? 다시 3. 얘가 뭐야? 이거 이게 얘야. 그지? 이건 뭐야? 이거야. 그러면 이게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이거 없고 이거인 걸 빼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한 번 더 빼줘야 되는 거죠. 왜? 얘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어. 이게 답이에요. 다시 문제를 잘 읽어봐. X는 A의 부분집합이면 안 돼. X는 B의 부분집합이면 안 돼. 하지만 X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기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여기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돼. 그럼 전체에서 이 전체 A합 B의 부분집합 중에서 1, 2가 포함되지 않은 거, 즉 B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 안 되잖아. 그 다음에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 근데 여기랑 여기랑 뭐가 들어가 있냐면 3, 4, 5가 포함된 부분집합의 개수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야. 두 번 뺀 거잖아. 한 번은 다시 빼줘야지. 결국에 더해주는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고 나면 여기서 적어도 하나, 여기서 적어도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됐어요? 나중에 다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해가 안 됐다면. 2번 볼까요? 2번. 자, 전체 집합의 유에 7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1, 2, 3, 4, 5, 6, 7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이 두 부분 집합 A라는 애가 이번에는 1하고 2하고 3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애가 2하고 3하고 5하고 7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하면 공집합은 아니래요. 눈 떠! 그 다음에 B, 교, X도 공집합은 아니래요.
이렇게 만족시키는 U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도 표시를 해볼까? 그림상으로. 자, A가 B가 2하고 3, 1 이렇게 되는 상황. 에다가 5하고 7 이렇게 되어 있죠. 1, 2, 3, 4가 여기 있겠네. 4하고 6이 밖에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X는 그냥 이렇게 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랑 조금 살짝 다른 얘기죠? 다시 한번 봐봐. A랑 X랑 뭐? 공집합이 아니래. B랑 X랑 공집합이 아니래.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선? 프리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텐데? 전체에서 뭘 빼요? 뭘 빼? 하나도 없는 공집합인 경우? 공집합인 경우를 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서처럼. 우리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했니? 이거, 반대의 경우를 뺐잖아. 돼요? 돼요? 그러면, 일단 전체는 이거죠. X는 전체 부분 집합. 그럼 전체 개수는 2의 7제곱일 거예요. 이렇게. 그럼, 1번을 생각해볼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집합이 아니고 1, 2, 3 중에 저거 하나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럼 빼보자. 2에 뭐예요? 이걸 7 빼기 3 1, 3이 안 들어간 거 빼자고요. 그 다음 2, 4, 5, 7 2번 1번의 반대 2번의 반대를 지금 선생님이 빼고 있는 중이에요. 2에 7 빼기 4 이렇게 여기까지 썼어. 자, 다시. 어렵지. 쉽지 않아요. A랑 겹치는 부분이 무조건 있대. 그러면 1, 2, 4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지. 이건 뭐야? 1, 2, 4를 포함하지 않는 걸 뺀 거야. 1, 2, 3 포함하지 않아. 1하고 2하고 3 포함 안 해. 이렇게. 맞아? 그죠? 여기는 2하고 3하고 5하고 7을 포함 안 해. 이렇게 한 거야. 자, 근데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 문제가 뭘까? 3, 2하고 3이 겹쳐 있지. 그럼 여기는 2하고 3이 포함되지 않는 게 포함되어 있지. 잘 들어. 2하고 3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도 2하고 3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들어가 있지. 그럼 또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졸지 말고 생각을 해봐. 뭔가 이상해. 아니, 계산을 해볼래? 봐봐라. 여기 2의 4제곱에다가 2의 3제곱을 더하고 2의 5제곱을 뺐어. 뭐 이상하지 않아? 마이너스야? 어? 마이너스야.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이보다 더 많아져? 불가능하잖아. 어허, 또 졸리기 시작하다.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는데. 자, 다시 잘 봐. 분명히 얘는 1하고 2하고 3을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걸 셀 거야. 그치? 맞아? 정신 차리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풀었던 방법을 그대로 쓰고, 다 좀. 여기서 풀었던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잘 들어봐.
A교 X랜드 공집합이 아니래. 그거는 X가 1하고 2하고 3 중에 적어도 하나는 포함한다는 얘기야. 괜찮지? 그치? 그래서 전체에서 반대. 1하고 2하고 3을 포함하지 않는 걸 뺐어. 그치? 그럼 이게 1하고 2하고 3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괜찮아? 괜찮지? 좋아.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2번에서 2하고 3하고 5하고 7을 적어서 하나 포함하는 거를 셀 거야. 그래서 전체에서 다시 얘랑 얘랑 얘를 뺐어. 괜찮아? 이해했어 선생님이? 근데 여기 2하고 3이 포함되지 않는 게 들어있고 여기도 2하고 3이 포함되지 않는 게 들어있어서 겹치는 거 그냥 해서 뺀 거야. 계산이 음수가 나온다니까? 여기가? 그 마이너스부터 플러스인데 장난해? 원소가 7개인데 부분집합이 2의 7제곱보다 더 많아져? 안 되잖아. 그럼 뭐가 틀린 거야? 이 항목에서 틀린 게 뭐야? 사랑. 사랑 이건 어차피 여기 들어가 있고 이건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지. 어차피 X는 전체 부분집합이니까. 솔직히 아니 내 얘기는 이해해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 뭐냐면 1하고 2하고 3을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내가 요거 빼고 하나 둘 셋 네 개 갖다가 그냥 집합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걸 빼버리면 뭐가 돼? 1하고 2하고 3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지. 근데 그걸 뺐어. 그럼 1하고 2하고 3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힌트가 있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힌트가 있어. 자, 다시. 이거 어려운 얘기야. 되게 어려워. 잘 들어. 1하고 2하고 3을 포함하지 않는 걸 빼겠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그냥 단순하게 1하고 2하고 3을 포함하지 않는 걸 개수를 했어. 그리고 2의 7제곱 빼기 2의 7 마이너스 3이잖아. 이렇게 맞지? 그치? 그죠? 맞죠? 이거죠? 이게 1번을 생각한 거야? 그럼 2번은 뭐야? 2번 이거지. 이거겠지. 이건 뭐야? 2, 3, 5, 7 한 거지. 그치. 2, 3, 5, 7이 포함되지 않는 전체 부분집합이야. 맞아? 2를 만족하는 거야. 맞지? 아, 다시. 요것만. 전체에서 그걸 뺐잖아. 그러니까 뭐야? 2, 3, 5, 7 중에 적어도 하나는 포함된 거지. 맞아? 됐어? 그럼 질문, 얘네들이 더 많다고 아니야? 2, 3만. 그치. 방법이 뭐가 틀렸냐면, 이게 왜 틀렸냐면, 얘들아. 전체라는 게, 전체에서 얘를 따로 빼고, 전체에서 얘를 따로 뺐어야 돼. 이해했어, 선생님이? 다시 잘 들어. 지금 여기서처럼 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체에서 1, 2, 3을 포함하지 않는 걸 뺐어.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5, 7, 6이, 5, 7이 들어가잖아. 맞아?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지, 걔가. 이해했니? 자, 다시 정신 차리세요. 자, 봐봐, 여기. 봐봐. 다시. 선생님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 문제가 되게 어려운 얘기야, 진짜로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맞아. 자, 다시. A랑 X랑 교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아니래. 그럼 여기 있는 거 하나는 적어 줘봐요. 1, 2, 3 중에 하나. 맞아? 그 다음에 B에서 2, 4, 5, 7 저거 하나 들어가야 돼. 맞아? 그치? 맞죠? 그러면 1번을 만족하는 건 이거라며. 전체에서 1, 2, 3을 포함하지 않는 걸 뺐어. 그럼 1, 2, 3이 저거 하나는 들어가잖아. 됐지? 그 다음에 2번은 전체에서 2, 3, 5, 7이 적어도 하나 포함되는 걸 계산한 거야. 맞지? 괜찮아? 했지? 그러면 각각이 다르면 되는데 이 둘의 공통된 부분이 뭐야? 그치? 2하고 3이 적어도 한 번씩 포함되는 게 들어가 있지? 그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얘기지 그게. 그렇지? 그러면 이게 공통으로 들어갔던 얘기야. 봐봐. 얘랑 여기서 얘를 빼면 얘가 큰 수니까 마이너스란 말이야. 하지만
얘네 줄을 더하고 얘가 빼면 얘가 더 작지. 왜? 제일 큰 수를 빼고 있으니까. 답은? 이거라. 차이를 알겠어? 응?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빼면 큰일 나. 뭔가 이상하잖아. 말이 이상하잖아. 되셨나요? 너무 어려운 얘기지. 거기 써있잖아. 사관기출이야. 이건 사관학교야. 솔직히 얘기하면 유대학 수기엔 좀 많이 어렵지. 자, 보시죠. 다음 문제. 신화주로 갈게요. 제일 빠른 번호가 131 다시 뒤로 볼게. 131 다시 뒤로.
4도 여기 AN, A6도 여기 AN 이렇게 된다니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럼 B가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54번 자, A가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 이상의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을 각각 두 개 이상 그러니까 뭐 X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원소가 두 개 이상이래요 이렇게 를 갖는 부분집합을 이 X들을 각각 A1, A2 해서 A26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왜 26일까요? 두 개 이상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조합으로 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5제곱이죠. 32개. 그 중에서 하나짜리 5개를 빼. 그리고 공집합을 뺀 거예요. 한 개짜리 공집합. 이렇게. 그리고 32개. 될까요? 96이야. 32에서 원소 하나짜리 그 다음에 얘는 공집합. 이걸 뺀 거야. 두 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서. 됐나요? 자, 근데, 뭐라고요? AK의 가장 큰 원소. 아마 그 앞에서 가장 작은 원소의 합을 구했을 거예요. 가장 큰 원소를 AK라고 하면, AK의 합을 구해다 놨는 거죠. A1, A2, 이렇게 해서 A26까지. 질문. 자, 원소가 두 개예요. 그죠? 그러면 AK가 1일 수 있어요? 가능하죠. 1이랑 뭐 어떤 다른 원소 넣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면 되는 거니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AK가 1인 거. 즉, 가장 큰 원소가 1인 거. 없죠. 가장 큰 원소 얘들아. 두 개가 들어가는데 가장 큰 원소가 1일 리가? 없죠. 자, AK가 2인 거. 뭐예요? 한 개 있죠. 한 개 뭐? 요거. 달라. 맞아요?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다른 거 뭐 있어? 없잖아. 생각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기 듣고 있는 거지. 나도 혼자 듣고 있는 거 아니지. 자, AK가 3인 거 있어요?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세는 게 좋아? 3을 포함하고, 가장 큰 원소가 3이야. 3을 포함하고, 4랑 5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럼 2에. 몇 개에서? 5에서. 빼기 1, 빼기 2를 해서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뭘 하나 빼야 돼요? 하나 빼야 돼요 뭐? 3만 있는 거 이렇게 예. 원소가 두 개 이상이라 그래요 돼요? 그래서 세 개 뭘 것 같니? 1하고 3 2하고 3 1, 2, 3 이렇게 됐어요? 자, AK가 4예요 그럼 4는 들어가고 5는 안 들어가죠 몇 개예요? 2에 5에서 빼기 1, 빼기 1 하고 여기서도 하나 빼야지 뭐? 4만 있는 거 이렇게. 몇 개야? 7개 마지막으로 AK가 5인 거. 몇 개예요? 5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5가 제일 클 테니까.
그래서 뭐예요? 예. 5 빼기 1하고 하나 빼요. 뭐만 있는 거? 뭐만 있는 거. 이거 하나 빼세요. 그럼 몇 개예요? 여섯 개인가요? 그죠? 답은요? 답은 어떻게 적어요? 아, 1은 한 번도 안 나왔어. 2는 한 번 나오고, 3이 세 번, 4가 일곱 번, 5가 열다섯 번. 요게 모양입니다. 괜찮을까요? 세봐. 하나, 세 개, 일곱 개, 열다섯 개면 스물여섯 개가 맞잖아. 155은 뭘까요? 힘들어? 좀만 더 버텨봐. 자, 보세요. 아니, 우리 클 거 많아. 155번. 자, 전체 집합이 2하고 4하고 6하고 8하고 10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에서 A1, A2, A2 개야? 2에 5제곱 빼기 1, 31개. 공집합 빼고. 맞죠? 자, 근데 그 중에서 AI의 원소 중에 최소인 거. 원소 중에 최소 원소를 AI. 그 다음에 최대인 것을 BI.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럴 때 SI라는 걸 뭐라고요? AI 더하기 BI로 결정했대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방금 푼 것처럼 하시면 돼요. 최소인 거 따르고 하고, 최대인 거 따르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이거잖아. A1, A2, AN에다가 B1, B2, BN.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저걸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구해? 자, A1, A2, A, 얼마야? 31까지? 이거 어떻게 구해? 자, AI가 1이야. 제일 최고. 2구나. 2야. 몇 개 있죠? 2가 2에 뭐라고요? 9 빼기 1. 맞지? AI가 4야. 그럼 4가 몇 개 있어? 2에 5 빼기 왜 2야? 2는 안 들어가고 4가 들어갔으니까. 맞지? 괜찮아? 자, AI가 8이에요. 그럼 8 곱하기 2에 5 빼기 3. 2하고 4가 안 들어가고 8이 들어갔으니까. 괜찮아요? 오, 6이네. 6이고. 6. 그 다음에 AI가 8이에요. 그러면 8 곱하기 2에 5 빼기 4. 2, 4, 6이 안 들어가고 8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AI가 10이에요. 그러면 10 곱하기 2에 5 빼기 5. 어, 하나죠. 이거밖에 없잖아. 얘는 제일 작은 원소가 10이면서 제일 큰 원소도 10. 그죠? 이걸 다 더하시면 돼요. 요거. 그럼 B는요? 거꾸로 하잖아, B1. B2. B에 31. B
BI가 2인 경우 어떻게 돼? 거꾸로지. 왜? 2만 있는 거야. 2 곱하기 2의 곱하기 5. BI가 4인 경우는 4 곱하기 2의 곱하기 4. 하나, 2, 4. 두 개 있지. 4 있는 거죠. BI가 6인 경우는 6 곱하기 2의 곱하기 4. BI가 8인 경우는 8 곱하기 2의 곱하기 2. BI가 10인 경우는 10 곱하기 5의 끝내는거죠. 이게 답이 요거. 이제 더하시면 됩니다. 계산이 좀 덜긴 하겠지만 각자 그래서 더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6번으로 갈까? 맞지? 자, 어느 학급에서 진로 체험 활동으로 직업 체험과 대학 탐방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 학급 학생 31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직업 체험과 대학 탐방을 모두 신청한 학생이 5명. 직업 체험과 대학 탐방 중에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3명이에요. 또, 직업 체험을 신청한 학생 수는 대학 탐방을 신청한 학생 수의 2배래요. 그러면 직업 체험을 신청한 학생 수는 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직업을 A. 대학 탐방을 B. 라고 할까요? 전체의 인원수는 몇이냐면 31명. 근데 모두 신청한 거니까 여기가 5명.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A형, Q, B형. 즉, N은 A학 B의 여가 3명.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NA가 2배의 MB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럴 때 NA가 얼마야? 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간단하게 그림을 사용해 봐봐. 31명인데 네, A가 이렇게 있을 거고 B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지? 여기 밖에 3명이 있대. 그러면 얘는 분명히 28명이겠지? 37에서 28명.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잘 봐. 여기에 5명이 있다며. 여기 X가 있다고 치고 여기 Y가 있다고 쳐. 첫 번째 식, 1번. 아, x 플러스 y 플러스 5가 28이네. 맞아? 두 번째 식. NA가 x 플러스 5는 2배의 y 플러스 5. 됐? 여기 연립하면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5를 구하시면 되겠죠. 다 죽어가. 죽으면 안 돼. 자,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그 다음에 187번. 말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어렵지? 말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어려워. 아무래도 너희한테는. 자, 수강생이 35명인 어느 학원에서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 종류의 자격증 A하고 B하고 C의 취득 여부를 조사하였다 라고 했어요. 자, A, B, C 취득한 수강생이 각각 21, 18, 15이에요. 어느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하는 학생이 3명. 자, 이 학원의 수강생 중에 세 자격증 A, B, C를 모두 취득한 수강생이 없대요. 그러면 A, B, C 중에 두 종류의 자격증만 취득한 학생 수는 몇이냐? 라고 물었어요. 봐봐.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엄청 마음에 안 드네요. 볼록? 볼록? 왜? 그걸 뭐라 그랬어? 새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학생이 없대. 즉, A교, B교, C가 없대. 제로. 겹치는 데가 없대. 얼마나 좋아. X지. 자, 보세요. 자, 주어진 게 보니까 NA가 21, NB가 18, NC가 15명.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아무것도 취득하지 못한 애가 3명이야. 이 밖에 3명 있어. 이렇게. 전체 인원수가 35명인데. 그럼 얘들아,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풀면 돼. 선생님이 알려주잖아, 방법을. 여기를 A라고 해. 여기 B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해. 여기 X고. 여기 Y고. 여기 Z라고 해. 이렇게. 됐지? 자, 해볼게, 내가. 해볼게. 자, NA는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A 더하기 X 더하기 Y야.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B는, B 더하기 X 더하기 Z. C는 C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합을 구해. 이거. NA, A 합, B 합, C를 구해. 내가 몇이야? 여기서 3명 뺐으니까 32명. 이렇게. 괜찮아? 자, 여기를 싹 다 더할게. 이렇게. 그대로 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두 배의 x, y, z가 되고 더하면 얼마야? 54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가 뭐냐면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니까 32가 됩니다. 빼. 그러면 이렇게 되지. 얘가 답 아니야. 질문이 뭐야? 두 종류의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X, Y, Z. 답. 이렇게 풀어. 이게 제일 나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 말을 알아듣는 게 가장 중요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는 게. 자, 저 문제는 웬만하면 벤다이그램으로 풀려고 했어요, 선생님, 분명히. 아니, 식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눈으로 보기엔 이게 훨 나. 188번 보죠, 밑에. 집중. 자, 어느 학교에서는 지진 문제와 관련해서 UCC 표어 포스터, 이거 저번에 풀었던 거 아닙니까? 세 개의 부문의 홍보대사를 개최하는데, 지진 문제, 홍보대사가 참가한 60명 중에서 UCC 부분에 참가한 학생이 23명. 자, 표어 부분에 참가한 학생이 29명. 포스터 부분에 참가한 학생이 28명. 모든 부분에 참가한 학생이 4명일 때 두 가지 부분에만 참가한 학생 수를 구하여라. 나 그냥 할게. 그냥 한다는 얘기가 분위기잖아요. 전체. 이렇게 있어. 여기에 어려운 말은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여기 바깥에가 한 명도 안 비어. 아무것도 참가하지 않은 애가 없어. 왜? 말귀를 잘 읽어. 지진 문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홍보 대회를 개최하는데 60명 중에서야. 60명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가 A합 B합 C야. 이걸 알아본 거예요. 저걸 못 알아먹으면 이 문제 못 풀어.
다시 거기에 써 있잖아. 지진 문제 홍보 대회에 참가한 60명의 학생 중에서라고 돼 있으니까 바깥에 참가 안 한 애가 없는 거야. 다 참가한 거야 60명이니까. 오케이? 됐나요? 그 얘기야. 그런데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걔가 준 거는 각각의 인원수랑 여기가 4명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X, 여기 Y, 여기 Z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NA를 해볼까? NA는 A 더하기 X 더하기 Y에다가 4를 더한 게 얼마? 얼마냐면 23명? 그러니까 UCC A 순서대로 할게. UCC가 A, 표어가 B, 포스터가 C 라고 했을 때 여기 23명. 그 다음에 표 B, X, Z 4를 한 게 29명. 포스터 이게 C, Y, Z 4를 한 게 28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부문에 만 참가한 거니까 내가 여기서 원하는 답은 이게 얼마냐. 그럼 얘들아 이게 있으니까 내가 전부 해서 60명이라는 얘기지. 그럼 저도 식이 똑같아. 봐봐. 얘를 싹 다 더해.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두 배의 X, Y, Z가 되고 여기 11을 했더니 전부 얼마냐? 아, 12. 80? 이렇게 되죠. 근데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4를 더한 게 60이라는 얘기예요. 빼세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이게 나와요. 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알겠죠? 안 되겠다. 잠깐 섰다. 이게 너무 축축 쳐져 있다. 키우는 학생이 12명, 고양이를 키우는 학생이 6명인데 강아지도 고양이도 키우지 않는 학생 수를 A라고 하면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M과 N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자, 강아지를 A 전체 학급수는 36명. 그 다음에 강아지를 NA 얘가 12명, 고양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강아지도 고양이도 키우지 않는 학생 수가 A야. 그럼 생각해봐. 요 바깥이 A명이라는 거지. 맞아요? 그럼 A가 제일 클 때가 언제야? 제일 많이 겹치면 되지. 무슨 얘기냐면 B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돼. 그치? 그림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긴 6명이니까 여기 6명이 전부 다 고양이를 키우면 애들이 전부 강아지를 키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제일 크겠지. 그러면 이 상황은 A 합 B가 A가 되는 상황이지. 또는 B가 A의 부분집합의 상황.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36명이고 여기 12명이니까 A의 최대값은 24명이겠죠. 괜찮아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번엔 반대야. 제일 적을 때 언제야 그럼? 생각해봐. 제일 적을 때 언제겠어? 각각 다른 거지. 따로 있고 따로 있고 이렇게. 고양이 키워야지 강아지는 안 키워. 이렇게.
그럼 여기에 12명 있고 여기에 6명 있으니까 밖에 18명 있겠지. 그럼 최고값이 18명 됐나요? 이게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제일 빠른 형태. 자, 다시 아까 질문이었던 193번으로 갈까? 어디 갔어 이것들? 어디 갔어?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학교도 안 보이는데. 자, 자 봅시다. 전체 집합이 6화 2, 4, 5, 7, 11, 13인데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A의 원소는 3개, A차 B가 하나, A차 C가 하나인데 오른쪽 벤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에 속하는 원소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자, 이제 여기는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서 그 케이스 안에서의 합과 합의 최대와 최소를 결정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색칠된 데는 6. 돼요? 자, 일단은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여야 돼요. 근데 A에서 B 뺀 게 하나, A에서 C 뺀 게 하나예요. 그런 다음에 원소의 합이 최대. 그러면 최대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 최대인 상황. 그러면 여기 안에 숫자가 제일 많이 들어가면 되지. 맞아? 그래? 다 적용 넣어버리면 되잖아. A의 원소는 3개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제일 적게 되려면 원소가 3개인데 제일 적게 되려면 이렇게 하면 어때? 여기 하나 여기 하나니까 여기다가 하나를 넣어. 그럼 얘 둘 다 맞겠지? 맞아? A에서 C를 빼도 하나, A에서 B를 빼도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를 어디다 집어넣어? 두 개를 어디다 집어넣어? 이렇게. 괜찮아? 그치? 다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나머지 숫자 여기다 다 집어넣어. 그럼 최대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 뭐 넣어? 자, 전체 집합이 뭐야? 2, 4, 5, 7, 11, 13이지. 여기다가 2 넣어. 그럼 최대는 나머지 숫자 다 넣으면 되겠네. 맞지? 여기 사이에 다 들어가는 거야. 2, 아니 2 빼고 3, 5, 7, 11, 13. 이렇게. 이게 최대. 그럼 자, 반대로 최소인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최소인 경우는 원소를 최대한 많이 갈라지게 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하나 넣고 여기다가 하나 넣어. 그러면 이걸 또 만족하지. A에서 B 뺐을 때 하나, A에서 C 뺐을 때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원소 하나만 넣으면 돼. 그런 다음에 나머지 원소를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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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 넣어버려. 그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원소 하나만 있어도 되네? 그럼 최소는 있어. 이해했어? 다시. 최대는 이해했어? 자, 최소. 원소, A의 원소가 3개여야 돼. 그치? 근데 원소를 여기다 적게 넣으려면, 왜? 여기 색칠된 부분의 합이 최소여야 되니까, 적게 넣으려면 여기 하나만 넣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넣는 거야. 그러면 A에서 B 빼면 하나, A에서 C 빼면 하나. 됐지? 그럼 여기 하나만 넣으면 되지, 원소. 그럼 여기다 넣지 말라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나머지 다 여기다 넣어버려. 그럼 여기 색칠된 부분에 원소가 뭐만 들어가? 한 개만 들어가지. 제일 작다면 2를 넣어버려. 끝. 됐나요? 그림을 하나 더 그릴 거였나? 자, 194. 자, 전체 집합 위에 6가 A, B, C 이렇게 돼 있어. 똑같구나, 집합이. 근데 이번에는 전체가 2, 3, 4, 5, 6, 7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똑같네. 이번에는 NA가 4개야. 한번 배워봅시다. A차비가 2개야. 그 다음에 A차 C가 2개야. 그럴 때 NA 비교 C의 원소의 최대량수, 이번에는 원소의 합이 아니야. 개수의 최대 최소야. 그럼 또 해보지 뭐. 최대를 구할 거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두 개, 두 개지. 합쳐서 네 개지. 그럼 어떻게 해? 원소는 네 개, 두 개, 두 개. 그럴 거면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가면 이거 다 만족하니? 그런 다음에 여기도 두 개를 넣자고, 이렇게. 제일 많이 넣어야 되니까, 개수를. 그런 다음에 나머지 원소 다 몇 개 남았니? 아, 두 개. 다 봐봐, 이렇게. 끝. 그럼 최대값 몇 개? 네 개. 만족해? 됐지? 이해했어요? 맞잖아. A 원소 네 개. A에서 B 빼고 두 개. A에서 C 빼고 두 개. 이번엔 헷갈릴 것 같으니까 하나 더 보이자.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번에는 최소.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가 버려. 괜찮아? 그러면 A 원소 네 개 맞지? A차비 네 두 개지? A차시 두 개지? 맞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무것도 넣지 마. 밖에다 넣어, 여기다가.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여기다 넣어도 돼. 상관없어. 몇 개? 한 개.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얘기.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 자, 95번은 문제가 뭐야? 그림이 없어. 95번은 그림이 없어. 자, ABC에 대해서 A가 14개, B가 16개, C가 19개, 겹치는 게 10개, 다 겹치는 게 5개. 여기가 뭐냐고 물었어요. 이거의 최소값. 자, 어떻게 하면 돼? 그려. 그려. 일단은 그리는 게 제일 좋아. 특히 그림이 없으면 더 그려. 됐죠? 여기 다섯 개. 여기 다섯 개. 맞지? 합쳐서 열 개. 괜찮아? 근데 여기 14개가 있대. 여기는 여섯 개가 있으니까 여긴 16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19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질문이 어디냐면 C에서 A 합비를 뺐대. 여기가 질문이지. 여기 몇 개 있냐? 그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거의 최소값. 여기 제일 적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럼 안쪽으로 다 넣어야지. 안쪽으로 다. 여기가 제일 적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를 많이 채워야 되더라. 왜? 여기 19개잖아. 문득 여기 19개야. 그럼 여기랑 여기랑 많이 치면 여기가 적어지지. 그럼 어떻게 해? 봐봐. 여기 5개 5개야. 여기 14개지. 여기 4개 채워버려. 5개 5개 여기 몇 개야? 여기 6개 채워버려. 그럼 여기 몇 개야? 15개지. 여기 몇 개 들어가? 4개. 끝. 채우면 4개. 여기를 많이 채워서 붙이는 거거든.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몸만 벤다그램만 잘 그리고 상황만 잘 파악하면 돼. 할 수 있어. 이제 충분히. 됐죠? 216.
자, 세실수 ABC에 대해서 두 함수 A가 두 집합 1하고 1 플러스 2 아이래요. 복수수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B가 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에 BX 플러스 C가 0이래요. 이렇게 돼있어. 근데 자, 이거 뭐야? A차 B가 0이야. 그럼 무슨 상황이라고? A가 B에 부부집합이라고. 있는 거 다 뺐더니 없대. 있는 거 다 뺐더니 없대. 자꾸 졸면 세게 친다. 늦장마가 시작돼가지고 태풍의 영향으로 아마 계속 꿉꿉할 거야. 이럴 때 건강관리 조심해야 돼. 난 항상 근데 선생님이 걱정해. 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내가 아프다. 옛날부터 그랬어. 내가 애들한테 건강관리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감기 걸리거나 내가 장인 걸리거나 해가지고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식이랑 이런 거. 아무거나 두 먹지 말고. 자, 보세요. 이 얘기죠? 근데 그 무슨 얘기야? 여기 있는 거 여기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뭐야? 해란 얘기지, 제가. 함정식이 해야. 그치? 근데, 거기 잘 봐. 앞에, 세실수 A, B, C라고 적혀있어. 개수가 전부 실수야. 근데, 근이 하나가 복수수 근이 나왔어. 그럼 끝났네. 이게 뭐야? 1. 1-2i. 이렇게 돼야 되지. 왜? 복수수 근이 켤레근이었잖아. 왜? 극악교세관이기 때문에. 맞죠? 셋이 다 더해서 마이너스 A가 나오니 실수가 나와야 되고 두 개씩 곱해서 실수 나와야 되고 세 개 다 곱해서 실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끝났네요. ABC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죠? 응. 하세요. 벌써 이거 까먹은 거야? 아니 여기서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야? 아니면 여기서 켤레근이 생각이 안 난 거야? 이거 봐, 원래 속도가 잘 나온다니까? 234번으로 갈게요. 야, 문제 풀게 나가니까 질문이 장난 아니지? 근데 이제 선생님은 어쩔 수 없는 게 나는 진도를 천천히 나가더라도 다 풀고 갈 거야. 해야 돼. 그래야 내신 대비를 하는 것 같지. 안 그러면 내가 니네한테 야, 그냥 풀어! 라고 하면 글쎄 과연 몇 명이나 풀까? 선생님, 218번도 해줄 수 있으세요? 요거 하고 할게. 네. 234번 볼게요. 50명 학생에게 50명 학생에게 두 개의 안건 A에 B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각각 조사했더니 A 안건을 찬성하는 학생이 30명. 그 다음에 B 안건을 찬성하는 학생이 33명이네요. 전체는 90명입니다. 이렇게. 자, 두 안건을 모두 반대하는 학생 수는 두 안건을 모두 찬성하는 학생 수의 3분의 1보다 3명이 더 많대요. 이런 얘기야. 봐봐.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X라고 해. X명. 여기 Y명이라고 해.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가 30-X명이 있을 거고 여기가 33-X명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어? 반대하는 학생 수는 Y는 찬성하는 둘 다 모두 찬성하는 3분의 1X 여기 3 이렇게 되겠대. 그러면 두 안건을 모두 찬성하는 학생 수니까 X가 얼마인지 물어본 거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와 있잖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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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다 더하면 50명. 그치? 그 다음에 이거랑 연립하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다시 다 더할까? 여기랑 여기 더하면 32, 여기 더하면 63-x에다가 이게 합이야. 거기다가 y를 더하면 얘가 50. 요 y에다 얘를 집어넣어서 x를 구해. 끝.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 자꾸 이용하라는 게 이 얘기야. 그냥 딱 시처럼 그냥 말로 되어 있는 거를 내가 식으로 써서 풀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어려워. 그러니까 이 안에 개수 개수 같은 경우는 벤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쓰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218번 볼까요? 그냥 그거 하고 236번을 자꾸 늘어나. 236? 지금 상관이 되는데. 자, 218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가리는 집합 A에 대해서. A가 세 개의 자연수를 갖는데요. A하고 B라고 C라고 할까요? A 자연수. 근데 B라는 애가 이거래. 거기서 두 개의 원소를 가져와서 더했대. 이렇게. 그러면 여기 순서를 정하자. 같은 게 들어갈 리 없으니까 이 순서라고 하세요. 이렇게 세 개 자연수를.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 원소를 생각하면 여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야. 뭐냐면 2A,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2B, B 플러스 C, EC,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지. 하나 더가 뭐야? A 플러스 C. 그치? 근데 얘들아 보통 이렇게 되거든? 이건 확실하잖아. 이 순서라면. 근데 얘가 되게 애매해. A 플러스 C가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아니면 같을 수도 있어. 저게 애매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1하고 2하고 4야. 그치? 그럼 여기 들어가. 5니까 맞지? 근데 반대로 약간 1하고 3하고 4야. 그러면 여기 들어가. 근데 1하고 2하고 3이면 같아. 2B랑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얘가 존재할지 안 할지 몰라. 왜? 얘가 얘랑 같으면 얘가 사라지거든. 집합이 단 하나니까. 한 번만 쓰니까. 이해하셨어요? 저번에 얘는 풀었어 이거. 자, 그럴 때, 자, B의 원소 중에 최소 인 원소가 2A니까 8이고, 최대 인 원소가 2C니까 24야. 24. 그래서 A가 4고요, C가 12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MB가 5개. 그럼 됐네.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다섯 개라는 건 얘가 얘랑 같다는 얘기지. 이쪽. 됐어? 그러면 네, 2B가 A 플러스 C가 되니까 얘가 16이겠죠. 그래서 B가 8. 이게 결정이 돼. 그럼 세 숫자가 다 결정이 되니까 집어넣고 빼시면 됩니다. 조심해. 다섯 개라고 했어. 거기서 분명히 236번 볼까요? 236번 맞아? 영재 언제 넣지? 자, 236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문제집 ABC의 구매 여부를 조사했는데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았대요. 가. A랑 B를 모두 구매한 학생이 15명, A, B 둘 다 구매 15, B, C를 모두 구매한 학생이 12, C랑 A를 모두 구매한 학생이 1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래요? A, B 중에 적어도 하나를 구매한 학생이 55명. 이게 무슨 얘기일까?
A, B 중에 적어도 하나를 구매했다. A를 구매했거나 또는 B를 구매했다. 비씨 중에 적어도 구매 하나를 구매했다. CA 중에 적어도 하나를 구매했다. 자, A를 구매한 학생 둘을 구해달라 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전체가 없는 것 같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표현이 나을까? 식이 되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합시다. 여기를 X. 뭐, 천천히 해. 여기가 15-X, 그럼. 그쵸? 여기가 12-X. 여기가 11-X. 이렇게 되겠죠. 근데, A합 B를 했는데,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 C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건 다 써먹은 것 같고요. A와 B가 얼마예요?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더하죠. 안 나오나? 잠시만요. 안 나와? 전체 인정할 수 있어요? 없네. A합 B를 저걸로 풀어야 되나 본데? NA 더하기 NB로 풀어야 되나 본데? 네, 이렇게 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풉시다. 얘를요. NA 더하기 NB 빼기 15로 쓰고요. 괜찮죠? 얘를 NB 더하기 NC 빼기 11. 그 다음에 얘를요 NC 더하기 NA 빼기 11로 써요. 그 다음에 이걸 셋을 다 더하세요. 그럼 여기가 두 배의 NA NB NC가 되죠. 맞아요. 자, 더했으니까 이렇게 더하면 160이고요 여기는. 여기는 빼기 23 38?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유식을 넘기고 이로 나누면 NA NB NC가 넘기면 198인데 나왔으니까 99인가요? 맞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빼 NB 더하기 NC가 12를 넘기면 66이죠. 빼서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그렇게 풀면 죽어요. 안 풀릴 거예요. 두 개짜리 두 개짜리 두 개짜리 푸시면 됩니다. 자, 고생이로 갑시다. 큰일 났네. 45부터 볼까요? 45. 책 없는 사람 없죠? 그래도 진짜 푼 사람들이 한 두세 번은 썼다는 얘기잖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냥 꼭 다시 풀어보시고요. 그냥 넘기지 말고. 다시 15번 볼까요? 자, 세 집합. 뭐라고 되겠냐면 A도 좌표예요.
이거 뭐니? 원이죠. 원방이 원방. B. 얘도 원방이죠. 얘가 좀 더럽네. 원이에요. 그 다음에 C. 씨가 점을 품고 있다라는 건 이 두 점을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씨가 뭐야? AB에 저 뭐라고 그러게? 공통현이죠. 큰일 났네. 대답을 아무도 못하네. 시험법인데? 건대보고? 잠깐만 왔지? 건대보고 선생님 쪽에 있으면 시간 내서 저기 원방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됐나요? 근데 형, 공통형 어떻게 구할게? 원 두 개 있으면 공통형 어떻게 구할게? 그냥 빼! 빼! 어차피 엑소에 같은 점프라며 둘이 같다고 놓고 하냐? 빼! 빼면 뭐예요? 4x 마이너스 5y 빼니까 마이너스 6이냐? 여기 6이라며 마이너스 2 바꿔 이렇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5y 플러스 6이 너무 바꾸면 똑같잖아. 끝.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어요. 또 봐보자. 아, 원이네. 그럼 중심이랑 다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공통현이에요. 그 다음에. 52. 자, 볼까요? 전체 집합 6가 X가 X는 200 이하의 자연수. 자연수. 그럼 부분 집합 AK가 K의 배수의 집합이래요. 그러면, 약간 비슷하구나. A, 3, 교, A, 2, 3, A, 5. 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과정을 선순환시켜라고 했어요.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지. 이거 못할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들아, 분배를 해야 돼. A3교 A2 합 A3교 A5 시너지의 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거 A6이죠? 3의 배수면서 2의 배수 합 이거 15죠?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200 이하의 자연수 A6 A15 교 요거 돼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성질 몇 개야? 36? 맞나? 아니죠. 31 맞는데? 잠깐만. 33?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195니까 13?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뭐야? A 30 맞죠? 57 보자.
자, 어느 음료수 회사에서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두 음료수 A, B의 선호도를 조사했어요. 근데 음료수 A를 선호하는 사람이 56명, 음료수 B를 선호하는 사람이 28명일 때 두 음료수 중에서 어느 것도 선호하지 않는 사람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아까 비싼 거 푼 거 같은데? 또 해볼까요? 자, 전체 인원수는 100명. A를 선호하는 사람이 56명, B를 선호하는 사람이 28명이에요. 전체 인원수 괜찮죠? 자, 어느 것도 선호하지 않는 거야. 자, 선생님 그림을 그려줄게. 여기 밖에, 여기가 최대가 몇 명이냐고 본 거야. 밖에 있는 사람. 그치? 어느 것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최대값. 최대값이려면 어떻게 하라고? A가 B를 먹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먹으라고. 그치? 근데 여기가 56명이 여기가 100명이니까. 이게 최대겠죠? 그 다음에, 최선은 언제야? 따로 놀아. 이렇게. 따로 놀아. 양겹치기. 둘이 합쳐서 100명 안 넘잖아. 전체에서 얘네들 합쳐서 빼면 돼. 그 다음에 59! 자, 문제가 계속 겹친다는 건 뭐예요?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속 틀리지 말아야겠지. 그러니까 앞에서 다른 문제를 잘 풀었으면 뒤에 다른 문제에 비해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돼요. 많이 느끼면 시험 볼 때 시험 끝나고서 딱 틀렸을 때 느낌 뭐야? 아 맞다, 나 이거 아는 거였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 같은 얘기다. 접었네? 접은 문제에서 풀었던 건데. 그럼 다시 풀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죠. 어? 59. 자,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AB에 대해서 이번에는 표시를 이렇게 한 거야. 진짜 곱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합인데 좌표를 이렇게 갖고 올 거고 A가 A에 있는 거, B가 B에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A합 B를 했더니 12개고 A교 B를 했더니 4개야. 그럴 때 이거의 최대값, 이거 얘들아 다른 얘기다? 요거는 AB의 관계고 AB가 있으면 갖고 와서 뭘 만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아,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야. 이거 이거야. 이해될까요? 다시 봐봐. A의 원수가 3개야. 여긴 2개다. 만약에 A가 1하고 2하고 3이야 B가 4, 4, 9야 그러면 1, 4, 1, 5 2, 4, 2, 5 3, 4, 3, 5 6개지. 3개 곱하기 2개에서 좌표를 만드는 거니까, 순서 쌍의 개수를 만드는 거니까. 맞아? 그럼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야. 괜찮아요? 오케이. 그 얘기거든. 그 얘기거든. 근데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 잘 봐. 다 끝났어 이미. 얘네 A합 B가 NA 더하기 NB 여기 NA, AB이지? 맞지? 그럼 NA 더하기 NB가 몇이냐면 16이야. 막혔네? 막혔어? 갑자기 뭐가 불현듯 떠올라야 돼. 산수기화가 떠올라야 돼. 공집합이 아니라면. 그러면 개수니까 0보다 클 거 아니야. 하나 이상 있다니. 그럼 16 NA 더하기 NB는 산술기야. 2여부트 이렇게 되는 거지. 2 나누고 제곱하면 최대 64개가 됩니다. 반띵해. 8개씩 그때가 제일 커. 아니면 하나 X 잡고 하나 16-X 잡고 2차 함수 풀어도 됩니다. 뭐 그거는 상관없어요.
59 했지? 그러면 마지막, 아, 두 개 남았다. 62, 63. 62 뭐죠? 자, 어느 블로그에서 방문한 음식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해서 별점을 주려고 합니다. 가, 인테리어 분위기가 좋고 서비스가 우수하다. 나, 다시 방문하고 싶을 만큼 맛이 좋다. 다, 가격이 적당하다. 세 가지 기준에서,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를 만족시킬 때 각각 3점, 2점, 1점을 주게 됐대요. 그러니까 다 만족스러우면 3점, 두 개가 만족스러우면 2점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자, 어느 기준에도 만족시키지 않을 때는 X 표시를 주기로 했대요. 방문한 전체 음식 45개 중에서 가라다를 만족시키는 음식점이 각각 전체의 개수는, 또 말을 어렵게 하는 거지. 45개의 음식점이 있대. 거기에서 각각 음식점이 각각 가를 받은 애, 가를 동그라미를 받은 애가 가를 A라고 할까요? 36. 그 다음에 나를 받은 애가 25. 그 다음에 다를 받은 애가 23군데래요. 그 다음에 X를 받았다는 건 결국에는 요거죠? 요게 4개. 자, 별점 2개를 받은 음식점이 25개일 때 별점 3개를 받은 음식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뭐를 풀라고? 이걸 풀어. 자, 여기에 45개가 들어가 있어. A, B, C 이렇게 해놓고 잘 봐요. 여기가 A, A개, B개, C개 하고 여기를 X로 줄게. X. 그 다음에 여기를 M, N, L 이렇게 줄게. M 더하기 N 더하기 L이 뭐라고 돼 있어? 두 개를 받은 음식점이니까 얘가 25개인 거야.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우리 X를 구해야 되는거지. X는 이렇게 돼요.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식이 이렇게 돼. NA니까 A 더하기 M 더하기 N 더하기 X가 36. B니까 B 더하기 N 더하기 L 더하기 X가 25. C니까 C 더하기 N 더하기 L 더하기 X가 23. 이렇게 되는 거고. 다 더해. A 더하기 B 더하기 C, M 더하기 N 더하기 L 더하기 400, 그냥 X 이렇게 한 게 얼마야? 45에서 4를 빼니까 40. 이거 다 더한 다음에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X 나옵니다. 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저 문제를 꼬박꼬박 쓰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높잖아. 왜? 그때는 여기 X를 줬었어. 그리고 여기를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이번에는 여기를 주고 거꾸로 X를 구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저기 N 플러스 N 플러스 L이 나오면 여기 더해봤자 두 개고 하나니까 다 해서 A 나오면 B 나오면 C만 사라지게 하면 X는 바로 나와요.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풀려고 하는 거야. 식이 바뀌더라도 이 방법은 안 바뀌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어야 돼. 63! 자, 어느 독서동아리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신청전, 수량전, 국문을 읽은 학생을 조사했어요. 각각 33명, 32명, 27명인데 3권 중에 2권만 읽은 학생이 30명이면 3권을 모든 읽은 학생이 최소값입니다. 어? 최소값인데? 최소값입니다. 잘 봐. 전체가 50명이야. 그지? 순양절, 아, 신청 A, 순양 B, 구은 C.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NA가 33명, MB가 32명, NC가 27명이거든?
근데 주관만 읽었대. 그럼 난 또 그릴 거야. 잘 봐. 얘들아 잘 보세요.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에요. 50명이래. A야. B고. C입니다. 근데 여기가 안 나왔어. 그치? 거기에 다 읽었다는 얘기가 없어. 그냥 읽은 학생을 조사한 거야. 전부 다 읽었다는 얘기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세 번을 모두 읽은 학생 중에 최소값이지. 여기가 만약에 X면 이 X의 최소값을 구하겠다고. 그럼 내가 여기를 Y라고 하겠다. 그 다음 똑같이 해. 여기 A명, 여기 M명, 여기 B명, 여기 C명, 여기 N명, 여기 L명, 여기 X명. 이렇게 하자고. 그럼 X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야. 자, 식을 똑같이 적어볼게. 똑같이 적어볼게. 자, 거기 뭐라고 했냐면 두 것만 읽은 학생이 30명이라는 거니까 여기도 M 더하기 N 더하기 L이 30인 거야. 이렇게. 괜찮지? 두 것만 읽은데. 자, A가 33명이니까 A의 M의 N의 X가 33. B가 B의 M의 L의 X가 32. C의 C의 N의 L의 X가 27. 이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없잖아 지금. 저게 문제잖아. 식은 적어줄게. 봐봐. 이걸 다 더해. 쇽. 그러면 저기 있는 거 계속 지금 다시 하는 거야. 여기다가 두 배의 N 더하기 N 더하기 L 플러스 3X가 더하면 92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거든? 근데 여기 30명이라며. 그럼 됐네. 60을 뺄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고 그 다음에 60 뺐으니까 플러스 3X를 했더니 32명이 됩니다. 괜찮아? 근데 이 식이 없다고 지금. 나한테 얘가 없다고. 쓸 수도 있지. 내가 여기를 Y라고 잡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M 더하기 N에다가 L 더하고 그 다음에 X를 더한 게 50-Y겠지. 괜찮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여기다 숫자를 넣어. 여기 몇 명이야? 30명이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넘기면 30이니까 여기다가 X를 더하고 넘기면 플러스 아니지. 넘겼으니까 20-Y가 되겠지. 이렇게.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 20-Y 이렇게 되겠지. 되게 어려운 문제야. 빼! 그러면 2X가 12 플러스 Y가 되죠. 그럼 X가 제일 작으려면 Y가 많아야겠네. 최대한 바깥으로 많이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안 보는 애가 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몇 명까지 뽑아낼 수 있어요? 생각해봐. 잠깐만. 여기서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아, 전체가 50명. 여기서 그냥 무턱대고 계산할 수는 없는데. 다 겹치게 해. 33. 인원수가 안 나오는데. 어? 아. 아니네. 거꾸로 생각했구나. 선생님이 틀렸죠. 잠깐만. 얘가 최고려면 Y는 최고여야죠. 바보같이 얘기했겠지. 그죠? 왜 답이 안 나오나 했네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여기가 나온 애가 되게 적어야 여기를 많이 뽑아서 이쪽으로 다 나가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시. 여기가 적어야 50명이 다 여기 들어가고 여기를 더 많이 가져가니까 여기가 준다고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 식이 이렇게 되잖아. 얘가 최소려면 얘도 최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아,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게 최소겠지. 적어도 6명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거꾸로 설명할 거였네. 자, 일단 끝났어요. 다시 책을 펼시다. 명제와 조건입니다. 교과서예요. 그럴 줄 알았다. 잠깐만 책 보고 있어. 선생님, 복사 좀 해볼게. 앞에 조금만 하면 되니까. 조금만 못하겠는데. 아니, 안 집어넣어. 자, 명제와 조건을 보겠습니다. 오, 질문만 3시간 했어? 명제예요. 뭐 여러 번 한 사람도 있고 한두 번 정도 한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명제는 뭐라고요? 참 거짓이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는 문장 또는 식이에요. 여기서 참 거짓이 구별된다는 건 항상 참인 명제만 참인 것만 명제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방정식의 정의가 뭐라고요? 방정식의 정의.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이게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x에다 3 넣어도 돼요. 맨날 똑같은 거 보고 그냥 넣어도 돼요. 돼요. 그냥 거짓이 될 뿐이에요. 저게 참이 되게 등호가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찾는 게 근인 거야. 그게 해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어, 틀렸네 라고 하면 거짓인 거잖아. 그럼 그게 명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태로는 명제가 안 되죠. 이건 나중에 배운 건 조건이죠. X값에 따라 참이랑 거짓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명제라는 건 이미 참이냐 거짓이냐 결과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요. 집합할 때 선생님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무슨 조건? 객관적인 조건이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봐도. 누구나 다 봐도 그렇게 모아야 된다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나 다 봐도 얘가 참이어야 돼. 얘가 거짓이어야 돼. 라고 하는 건 무조건 명제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엔 맞는 말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엔 거짓이면 그건 명제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뭐 느낌표라든가 이런 거 들어간 것들. 자, 이는 짝수이다. 참이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3은 6이다. 거짓이죠? 다 명제라고요. 거짓이라고 해서 명제가 아니라고 하면 안 돼. 그걸 몇 번을 얘기하는데도 희한하게 여기 또 시험도 너무 틀려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보통은 명제라고 얘기하고 PQR,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명령문, 감탄문, 의문문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니다 라는 거죠. 큰 수이다. 애매하죠. 그러니까 확실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어야 명제다 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을 보호하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명제가 아니죠. 2번 방정식이에요. 그럼 그건 명제 아니에요. X가 뭔지 모르니까. 그죠? 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이냐 거짓이냐만 따져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명제의 부정은 P가 아니다. 명제를 보통 우리가 P라고 하는데 부정을 하면 앞에 묻게 표시를 하죠. 이렇게. 이게 not P다 라는 뜻이죠. 전체적인 맥락을 부정하는 거예요. 끝에 아니다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배우지만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명제가 참이었으면 낫을 붙였으면 거짓이 되는 거고, 명제가 거짓이었으면 낫을 붙이면 참이 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기억을 하면 됩니다. 부정이 부정은 부정이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뒤에 가서 자, 거기 71페이지에 용어의 정의, 증명, 정리 이게 나와 있어요. 자, 정의는 뭐라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이제부터.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우리는. 이거 안 배운 애들한테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세네살 애들한테 물어보면 모르지. 이게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걔네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더해서 두 개가 된다. 이렇게 하면 알겠지만, 이렇게 못 알아듣죠. 왜?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우리들끼리, 즉, 위에 때 사람들이 썼던 것들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대로 배워서 같이 써먹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거기는 Y라는 게 안 붙어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아시겠죠? 정의예요. 자,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것, 정하는 것. 그래서 용어의 정의라고 합니다. 증명, 정의,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정의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겁니다. 명제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해요. 뒤에 가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던가 또는 뭐 기준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리! 그래서 참인 증명된 명제 중에 기본이 되는 것들을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걔는 이제부터 정리가 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경우죠.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뒤에 가면. 그래서 밑에 정의들이 나와 있고 몇 개가 쓰여져 있는데 기억을 해주세요. 뭐 이듬해 삼각형, 평행 삼면형, 직사각형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증명을 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들아 증명제 나온대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내겠다는 얘기죠. 그럼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증명을 쫙 해놓고 빈칸 넣기예요. 하나는 짧은 건데 니네 보고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보통 쓰라고 하는 건 대부분 교과서에 있는 게 나와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리 증명. 시험을 내겠다는 건 교과서에 있는 거 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꼭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저희 증명 나온대요.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증명 나온대요. 그럼 보통 명제에서 나와요. 집합에서 증명? 글쎄요. 부등식이면 모르겠지만, 절대 부등식 아니면 명제에서 증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과서를 다 외워야 돼요. 교과서는. 아시겠죠? 얘기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뭐, 더 필요한 설명들은 문제를 풀면 선생님이 할게요. 아마 여기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많고, 되게 오랜만에 배운 사람도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래서 안 되는 건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다라고 하면 일찍 와. 일찍 와서 질문해도 돼. 자, 조건. 뭐라고요? X는 소수이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방정식 같은 거.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요. X는 소수이다는 그 자체로 참 거짓을 판별할 수는 없지만 X에다 2를 넣으면 참이 되고 X에 4를 넣으면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것도 그걸 조건이라고 한다고. 그럼 방정식도 조건이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보통은 X에 대한 조건이다 라고 하면 P에 X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도 PQR을 써요. P, Q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명제 P야 아니면 조건 P야 이렇게 준다고요. 앞에다가 그러니까 명제랑 조건을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거기 뭐 혼돈이 없을 때는 간단히 PQR 같이 나타내긴 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명제와 조건을 구별하자. 1번 3은 유리수이다. 명제예요. 2번 X는 홀수이다. 조건이죠. 3번 X는 16의 약수이다. 조건이고요. X가 1이면 2X 플러스 1은 3이다. X가 있다고 조건이 아니죠. 그냥 참이니까 명제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어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 집합이랑 명제랑 괜히 같이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건에 진리집합이라는 녀석이 하나 생깁니다. 보통은 앞에가 소문자면 얘는 대문자 이렇게 P를 씁니다. 얘는 뭐냐면 X를 모을 거예요. 조건제시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P, X가 참이 되는 X를 모으면 됩니다. 저게 진리집합입니다. 진리, 맞다는 거예요. 참이 되는 집합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P이면 Q이다 와 같이 어떤 명제를 하나 만들 때 저 진리집합을 사용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할 거예요. 자, 배웠던 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본인이 이게 지금 너무 어렵다라고 싶은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내가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해줄 테니까. 그래서 진리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표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문제를 풀었을 만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왜냐하면 풀어야 되니까 내가 이 앞부분을. 자, 조건의 규정이에요. 조건의 규정도 P니까 not P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어려워져요. 질문? 조건의 규정은 참이에요? 모르죠.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데. 그죠? 조건의 규정도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그래서 진리집합은 그럼 뭘까요? 자, 요거의 진리집합이 요거였어. 그럼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은 얘가 아닌 거니까 이거겠죠. 여집합. 계속 명제는 조건이랑 집합의 관계를 계속 설명해요. 그걸로 증명을 할 거니까 나중에 우리가. 까먹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 보세요. 조건 P 또는 Q가 있어요. 이렇게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P 조건이거나 또는 Q 조건인 거니까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여기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거기 봐요. P 또는 Q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P and Q가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얘가 돼도 되고 또는 얘가 돼도 된다 라는 거니까 두 개 중에 하나 또는이니까 얘는 얘도 되고 얘도 돼야 돼요. 엔드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부정해 볼게요. 어렵잖아. 그래서 뭘 사용할 거냐면 집합을 사용할게요. 보세요. 봐요. 자, 이걸 부정한다며. 그럼 뭐가 돼 얘가? 이거지. 저게 아니라며. 맞아? 그럼 얘가 뭐가 돼요? P의 여, 교, Q의 여가 되죠. 그래서 얘는 나 P, and 나 Q가 되는 거예요. 나 P, and 나 Q. 그래서 또는의 부정은 각각을 부정하고 또는은 엔드로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볼까? 낫에 P, 엔드, Q를 할 거예요. P 그리고 Q라는 조건을 전체적으로 부정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요 집합 이게 되겠죠. 그럼 얘 뭐가 돼요? P의 역합 Q의 역합. 말 그대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아, 얘가 not P or not Q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뭐만 기억하면 돼, 그럼? 아, 각각을 부정하는데 AND는 부정하면 또는이 되고 또는은 부정하면 AND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뭘로 사용한다? 집합처럼 사용하면 된다. 뭐가 사용된다? 등으로 가는 법칙이 사용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그 얘기가 나와 있고 그거를 벤나의 그림처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처음 들을 만큼의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이번에 좀 무세히 풀려야 되거든요.
예, 숙제를 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진도를 나가야 돼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좀 어렵다라고 하면 얘기하세요. 넘어가지 말고. 자, 이제 조건 두 개로 명제를 하나 만들 거예요. P이면 Q이다. 얘네가 영어에서 배우는 if then. 뭐뭐이면 뭐뭐이다에다가 조건 두 개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가정이 되고, 여기 있는 녀석은 가정이 되고, 여기 있는 녀석은 결론이 되죠. 그러면 명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선생님이 명제를 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명제, 사람은 죽는다 라는 명제를 한번 생각해보죠. 사람은 죽는다는 참이죠. 안 죽는 사람을 찾아내면 그 명제는 이제부터 거짓이 되는 거예요. 계속 사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돼요? 그래서 이건데, 그럼 걔를 가정을 어떻게 나타내냐 라고 하는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봐봐요. 여기는 X는 사람이다. 이게 P고요. X는 죽는다.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럼 뭐예요? X가 사람이면 X는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어서 사람은 죽는다고 되는 거예요. 그럼 명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통 저 앞에 뭐가 붙냐면 모든이 붙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게 명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걸 우리는 이제부터 명제라고 하고 앞에 붙는 걸 가정, 뒤에 붙는 걸 결론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if then. 그러니까 모든 명제는 다 저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돼요? 오케이? 네. 그렇게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볼까요? 자, 밑에 마플 해설의 다음 두 문장 P, X는 6의 약수이다. Q, X는 10의 약수이다를 줄이면 뭐예요? P면 Q랑 6의 약수면 이게 약수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인지 또는 거짓인지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녀석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 진리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선생님 여기 모든이라는 말을 썼죠. 사람은 죽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참이죠. 맞아요? 그럼 집합에 여기 사람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죽는 거. 죽는 것이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사람은 다 죽네요. 그럼 거꾸로 죽는다고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강아지도 죽고 뭐 고양이도 죽고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암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럼 이 명제가 참이려면 얘의 진리집합, 얘의 진리집합 이거일 때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럼 거짓이면 저게 안 들어가면 되냐 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삐져나왔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안 죽고 한 몇천 년 지금 살고 있어. 계속 살고 있어요. 옛날 때부터 뭐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안 죽고 계속 오래 사는 사람, 자기 신분 바꿔가면서.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대. 그러면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거짓이 되기 위해서 P가 Q에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씁니다. P차 Q가 존재한다라고 씁니다. 여기가 P차 Q거든요. 이게 P고 이게 Q면. 맞죠? P에서 Q를 뺐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거잖아요. 이게 같은 얘기가 P에 대한 Q의 집합이 공집합인 거죠. 근데 공집합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거짓이 된다는 얘기죠. 우린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반려라고 합니다. 하나라도 찾으면 저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의 개념이 다 이해가 되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푸고 다시 얘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번 숙제에는 고쟁이는 없어요. 이번 숙제는 명제의 대부분을 교과서랑 시너지를 풀어주면 돼요. 틀린 건 위주로. 근데 만약에 난 이게 너무 적다. 고쟁이 풀어도 돼요. 근데 아마 생각보다 많을걸요? 특히 암튼 사람들은. 오케이? 아직 끝난 거 아니어서 그냥 잠깐 얘기한 거예요, 중간에. 왜냐하면 명제가 아직 설명이 다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할 수도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명자라고 할 거고 진리집합 관계가 이렇게 되면 참이다 라는 얘기예요. 빚어나오면 걔가 반려가 되고 거짓이 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흐름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죠. 그래서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넘기기 전에 그런 얘기는 PQ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반려가 거기에 속한다. 반려가 뭐다? P차 Q다. P에 대한 Q의 차집합의 공집합만 아니면 이게 반려가 된다 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거짓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반례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잘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2학년이 되면 2학년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특히 니네가 들어봤던 그 미분적분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사용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집합명제는 나중에 좀 더 큰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밑거름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가 다 집합명제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뭐,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함수 풀 때도, 학년 풀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집합이 그냥 계속 나와야지. 집합을 모르면 함수를 알고 풀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 76페이지 보죠.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모든 과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의 참고지시예요. 자,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이라는 건,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돼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거기 1번,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라는 건 p가 전체 집합이어야 참이고 p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여기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떤이다 라는 말이 있으면 거기다 그냥 하나 이상이라고 적어놓으세요. 하나 이상. 그래서 뭐다?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이런 뜻이에요. 모든이면 다 돼야 되고 어떤이면 하나 이상만 되면 돼요.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없으면 거짓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이거 쓰면 좀 그렇지. 그때 썼던 거랑 똑같을게. 자, 아침에 수업을 딱 시작해서 학교야. 딱 이렇게 다 등교했다고 쳐요. 담임 선생님이 아침에 준비 시간에 있어. 얘들아, 아침밥 다 먹었지? 라고 했는데, 다,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 선생님, 그래, 우리 반 애들은 아침을 다 먹는구나. 하고 했어요. 참이죠. 다 먹었으니까. 모두 다. 그죠? 근데 갑자기 한 명이, 저, 안 먹었네요. 그거 되면, 그 명제는 그 순간 거짓이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의 주장이 뭐냐라고 보통 대화를 할 때 물어보면, 야 그게 아니잖아 라고 하면 다 안 죽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한 명도 안 죽으면 이게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 부정이라는 개념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이 모든과 어떤이 서로 부정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의 전체적인 내용의 부정은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입니다. 아시겠죠? 즉, 한 명만, 아까 내가 했잖아요. 한 명만 안 죽으면 걔 때문에 저 명제는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 어떤의 부정은 모든입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번역을 하면, 직역 말고 번역을 하면, 이 명제의 규정을 찾아라라고 하면 보기에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죽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해요.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번역은 맞는 얘기예요. 그게 답이에요. 이거의 규정. 이해가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자, 76페이지 밑에 보세요. 명제 모든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한다의 규정은 어떤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없잖아 거기 지금 보기에. 보기에 찾아봐. 어떤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 없잖아요. 답이 뭐야?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번역입니다. 번역. 직역이 아니라. 뜻의 해석을 돌려서 다른 걸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려운 거야. 전체적으로.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정리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
엔드랑 오어가 또 뭐라고요? 부정관계죠. 이거를 세트로 같이 배우세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 어떤의 부정은 모든, 엔드의 부정은 오어의 부정은 엔드, 이런 식으로 요것만 잘 알고 있어도 어떤 명제의 부정을 구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로 갈까요? 명제의 참고지입니다. 그냥 밑에 거 보지 말고. 자, 1번 참이에요. x랑 y 곱해서 0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0입니까? 아니죠. 처음 거는 x, y 두 개 중에 하나가 0이어도 0이 됩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풀 거라고.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몇 개는 문제를 풀다 보면 외우게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이거랑 같은 거 x의 절대값 플러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 x랑 y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엔드인 거지. 이렇게 콤마 이건 거지. 근데 얘랑 다르게 x, y는 0이에요. 그럼 얘는 0이거나 또는 y가 0인 거. 질문,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여기에 진리집합이 P야, 여기에 진리집합이 Q야, 뭐가 더 커요? P가 Q를 먹어요? Q가 P를 먹어요?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는 X가 0, Y가 0이 들어가요.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집합으로 따지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0, 0, 0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쭉쭉 가다가 0, 0 있고 콤마 0, 0, 0, 0, 2 이런 애들이 쭉 있다고.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만 여기면 되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거. 자, 2번 x제곱이 4면 x세제곱이 4x예요? 아니죠. x제곱이 4면 x가 홀마 2니까 딱 떨어지지가 않겠죠? 맞아요? 맞다고? 내가 맞으면 다 맞는 거야? 참이죠? x제곱이 4고 안 죽겠구나 내 얘기를. 진리집합을 해보라니까. 진리집합을. 2번 x제곱이 4이면 x세제곱이 4x예요. 여기 집합이 이거잖아. 여기는 이걸 거 아니야. 들어가잖아. 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우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자, 3번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커요. 밑에 다 보지 마. 그냥 풀어. 본인이 해봐. 돼요? 질문. 반대는 돼요? 다 보지 말라는데 다 보고 있지 지금. 돼요? 이쪽 방향? 안 되죠. 반대는요? 반대도 안 되죠. 둘 다 마이너스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이게 추가되면 되죠. 아이고, 추가되어 있구나. 안 되겠네. 자, 마름모이면 정사각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예요? 되죠. 정사각형 집합이 마름모 집합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 또 해야 되나? 사각형 집합. 자, 사각형이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겁나 크게. 여기에 사다리꼴이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이렇게.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갈라지죠. 직이랑 마랑 갈라지죠. 여기가 정의죠. 기억해보세요. 설마 내가 지금 여기 직이랑 마랑 정의 뭔지 모르는 거 아니겠지? 그런 얘기예요. 자, x가 무리수면 x제곱이 유리수예요? 아니요, x가 1 플러스 루트 3이면 안 돼요. 다 되는 건 아니야. 됐죠? 2번부터는 집합을 가지고 푸는 건데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가 뭐가 어려웠게 또? 부등식이요. 짜증날 거야. 자, 3번 볼까요? 79페이지. 전체 집합 U에서 세조건 PQR이 진리집합이 각각 PQR일 때 포함관계가 오른쪽과 같다. 자, 질문을 잘 봐.
P 또는 Q가 R임을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가 뭘까요? 다 보지 말고 찾아봐.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2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무슨 되잖아. 어? 그럼 선생님 x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b인데? 그럼 모든 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자연수잖아. 4, 5 들어갔지. 75. 이 사이에 자연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대우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여기 대우 갖다가 선변동법 하고,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 나오는데요. 저는 질문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갈 거예요. 근데, 자, 배웠어요. 우리가 안 배우진 않았거든. 풀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랑 교과서를 그냥 명제를 싹 다 풀어도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을 까먹었으면 그 부분을 빼고 풀어도 상관없는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니라 할 거예요. 할 건데, 푸는 건 다 풀어요. 이해됐죠? 그리고 자기는 시너지가, 교과서가 문제가 너무 적다 다 풀려있다. 그러면 고쟁이 풀면 돼요. 그럼 질문은 고쟁이는 다음 시간에 받을게요. 한꺼번에 해서. 됐죠? 괜찮죠? 그런 식으로 갈게요. 자, 10분 정도 남았는데 문제 조금 더 풀어보세요. 명제 끝까지 풀어요. 다. 싹 다.